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에서도 이제 이렇게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오늘은 정말 핫한 이슈를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오늘 이제 장이 열리면 많이 이제 그 투자자들 분들께서 그 궁금해하실 소식으로 가져왔는데요. 이제 주식 양도세 완화 그게 이제 연말 증시 이제 상승세를 타나 키워드로 해서 준비해왔는데요. 사실 이제 이 양도세 완화 여부가 그동안에 이제 연말에 이제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이 됐으니까 매년 이런 게 반복돼 하다 보니까 올해도 우려가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걸 이제 완화를 하는 걸 검토한다 그런 소식이 나왔고 이번 주에 이제 경제부총리 그 청문회에서도 또 주식 양도세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이제 시간에서는 이제 주식 양도세 완화 요게 지금 어떻게 지금 결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이게 좀 완화가 되면 뭐 그 어떻게 좀 그 시장의 여파가 있고 그리고 양도세뿐만이 아니라 또 관련된 다른 주식 관련 세금도 그 많이 연관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금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같이 한번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슈이기도 한데 결론만 내고 갈까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 가장 관심이 많으실 이제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지금 출근 시간에 저 뉴스도 검색해 보시면서 아마 오늘 뉴스로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그 10시에 국회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서 그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양도세 완화 그 입장을 저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실 이제 그 정확한 이제 시점은 예산안이 이제 처리가 되는 게 딱 10시에 딱 처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봐야 되겠는데 이제 아마 내일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하실 때 보면 이제 신문 1면이든 주요 뉴스에 양도세 완화 그 소식이 이제 다 담겨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럼 이게 어떻게 놔두냐 하고 그 얘기가 됐을 때 대주주 기준이 현재는 현행 이제 종목당 이제 10억 원 그렇게 이제 기준인데 요걸 이제 50억 원으로 기준을 높이고 사실 이제 규제를 좀 완화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발표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회에서 입법 절차 없이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사실 저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저 이번 주에 저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네. 이게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과연 이게 뭐 지금 국회 상황도 보면 그 내년도 예산안이 이제 오늘 처리가 되니까 사실 법정 시한도 지금 넘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상황도 이런데 과연 이게 뭐 개편이 될 것이냐라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이게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시점이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이제 크리스마스 그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26일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과 이제 뭐 일주일도 안 남은 그 시간인데 이게 과연 적용이 됐을까?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 의문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 대주주 기준이라는 거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을 개정을 하면 충분히 이제 그 가능한데 이게 저 시행령에 관련된 이제 주무부처가 이제 기획재정부니까요. 기재부에서 시행령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임시 그 과연 그 국회 이런 시행령이 돼도 과연 그러면 언제 하겠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저 국무회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공식적으로 처리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때가 만약에 아니더라도 임시 국무회의는 언제든 또 열릴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그런 이제 그 정부 내 처리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게 야당과 좀 협의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렇게 지금 저 주식 양도세가 지금 그 작년에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한 게 지금 이제 그 10억 원 기준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그 금융투자소득세를 이제 유예를 이제 2025년으로 유예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증권거래세도 이제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만약에 10억 유지가 아니라 50억으로 바뀌면
여야 합의가 이제 깨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번 주에 이제 그 경제부총리 그 청문회 때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식 양도세 기준은 국회 합의 사항이다. 국회가 완화에 반대하면 국회와 협의할 생각인가라고 이렇게 물었고 최상목 후보자는 그 뭐 네 알겠다 뭐 이렇게 그 알고 있다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해서요 이제 국회에서 어떤 좀 반응이 나오느냐 그런 거는 조금 더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건 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양도세 폐지였던 걸로 기억이 예, 나는데 예. 그때부터 사실 대주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어요. 어느 예, 정도가 대주주냐 뭐 예,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 나왔는데. 예 맞습니다. 그 사실 저 미국으로의 해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미국이라는 곳에는 그곳에는 이제 주식 양도세의 어떤 대주주라는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사실 이제 주식 양도세라는 게 양도소득세니까 벌어들인 거에 얼마 이제 그 퍼센테이지 세율을 이제 그 매겨서. 그 내면은 세금을 내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주주는 뭐냐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사실 양도세 이제 기준을 보면 지금 이제 미국과 달리 우리는 이제 대주주 개념을 도입을 해서 현재는 이제 그 종목당 이제 10억 원 이상 이제 가지고 가면은 그거를 이제 그 양도세 그 양도차익의 최소 이제 20%를 이제 세금을 매기는데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요. 그 과거에는 2000년에는 그게 10억 원이 아니라 이제 100억 원이었고요. 2013년에는 이제 50억 원이었고요. 2016년에는 25억 원, 2018년에는 15억 원, 2020년에는 10억 원이었고요. 그 당시에 뭐 3억 원으로 줄인다는 그런 얘기도 있다가 논란이 됐다가 결국 무산이 됐는데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게 기준이 내려가면서 결국은 적용 대상이 넓어지는 그거는 뭐냐면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처럼 그냥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그냥 주식을 해서 이제 그 투자 수익을 얻으시면 그거에 대해 소득세 뭐 20%는 얼마든 매기면 그게 이제 전공법인데 그러면 이제 한 뭐 10년, 20년 전에 주식 시장이 막 이제 태동하는 시기에 세금을 그렇게 부과를 하다 보면 반발도 크고 사실 시장도 크게 형성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주주라는 개념을 그 만들어서 차츰차츰 과세 대상을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전공법은 아니고 일종의 좀 세금의 이제 뭐 편법이랄까요? 좀 그렇게 해서 넓혔는데 사실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경제 규모도 커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 투자하는 그 전체 규모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뭐 10억 원 그리고 뭐 3년 전에는 3억 원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또 워낙 또 주식도 많이 하시고 붐이 많이 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3억 원 가지면 뭐 대주주냐. 내가 어디에 그 기업 용어 자체도 사실 좀 잘못 네이밍이 지어진 거거든요. 그럼 내가 3억 원 그 갖고 있으면 내가 어디 기업의 대주주냐 이런 좀 사실 좀 일반 투자단들을 보시기에는 좀 이렇게 납득하기가 힘든 좀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실. 3억 원은 사실 이렇게만 들어도 논란이 꽤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3년 전으로 이제 되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경제부총리가 이제 홍남기 부총리였는데 그 당시 이제 3억 원으로 이제 10억 원을 갖고 있다가 3억 원으로 낮춘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경제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그 당시에 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사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많았고요. 또 하나 여기에는 더 그 사람들이 더 이렇게 좀 반발을 한 게 내가 3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게 대주주냐 그런 것도 만약에 논란이지만 가족 합산이라는 그 내용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합산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주식 플러스 그 뭐 이렇게 뭐 와이프 그리고 내 뭐 자녀 그리고 손자 손녀 그리고 친가 외가의 어떤 조부모 그런 부모까지 다 포함해서 3억 원이면 그 대주주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다 가족들 한번
뭐 만약에 모였을 때 다 모았을 때 뭐 삼성전자 뭐 갖고 있다면 다 모아 보면 금방 3억 원이 여섯 명이라고 치면은 한 사람당 5천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족 합산이란 것까지 모이다 보니까 네. 이게 과연 3억 원으로 낮추는 게 과연 이게 과연 합리적인 거냐. 그러면서 세금을 너무 막 뜯어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가족 합산이라는 제도가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 논란으로. 그리고요. 그 당시 3억 원으로 낮추려고 했던 거를 10억 원으로 이제 그대로 유예를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10억 원 유예를 하니까 그동안 또 경제 규모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10억 원도 좀 사실 좀 그 너무 좀 문턱이 좀 너무 좀 낮아지고 너무 좀 그 세금이 좀 강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뭐 사실 요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오른 것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증시 자체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직접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난주에 뭐 연준에서 그 관련된 이제 피봇 그 전환으로 이제 그 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밝힌 이후에서 이제 그 오른 폭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서부터 대통령실에서 이제 요 관련된 그 얘기가 나오니까 주식 양도세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이제 시장은 뭐 미국 증시도 살아나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주식 양도세 이런 거와 맞물려서 살아나는 분위기거든요. 사실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이제 올랐고요. 그 올 이번 달 초 같은 경우에는 한 뭐 한 3조 원 넘게 사실 이제 팔기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오히려 이제 추심은 살아나고 코스피 코스닥은 이제 조금씩 오르는 이제 그런 분위기고요.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팔고 그러다가 뭐 지난주나 뭐 이번 주 이렇게 되면서는 조금씩 이제 더 그 매수하는 이제 분위기로 이제 돌아섰고요. 이제 그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 2차 전지 주가 이제 특히나 이 주식 양도세 관련돼서는 이게 완화한다는 소식이 있으면 오히려 이제 코스닥 쪽에 좀 더 많이 좀 오르는 기류가 있었고요. 또 하나 보면은 지금 IPO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좀 저 최근에 그죠. 이제 맞물려서요. 그런 쪽도 같이 좀 오르고 있어가지고요. 투심은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뭐 요게 이렇게 좀 완화가 되면은 다른 종류의 세금들도 완화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게 그 주목되는 게 이게 그 지난 해에 이 그 주식 양도세 그 완화를 할 때 패키지로 같이 했던 게 금융 투자 소득세 이제 금투세라고 하는 게 랑 이제 증권 거래세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이 합의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요게 지금 만약에 그 주식 양도세 완화가 10억에서 50억으로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금투세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제 관심이 가질 것 같은데요.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그 1월부터 시행을 하고요. 내용을 이제 뭐 다른 거 다 상관없이 어쨌든 그 주식으로 해서 5천만 원 넘게 벌으면 그 양도세를 이제 매기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주식으로 해서 이제 벌면 이제 양도세가 전면적으로 이제 부과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그런 의문이 들 거예요. 양도세 완화 지금 10억 원 기준도 50억으로 완화를 해서 세금을 이제 깎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직접적으로 물론 이게 매도 물량이 줄어들면 투자자분들도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여파가 있지만 실제 세금을 뭐 깎는 세금을 감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사람들 수치를 보면은 그 작년 기준으로 보면 그 종목당 보유액이 10억 원이 넘는 그런 이제 그 대상이요. 어느 정도냐면 그 7,045명. 그러니까는 작년 신고분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전체 투자자를 작년 기준으로 1,440만 명이라고 하면요. 계산을 하면은 0.05%.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고액 그 자산가 분들이 요번에 이제 감세 효과를 얻는 직접적으로 얻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세법상으로 보면 이거는 그 여러 뭐 다른 뭐 그 시장 파장을 제외하고 그냥 세법만 내용을 봤을 때는 부자 감세는 맞습니다. 근데 맞는데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0.05%의 고액 자산가들의 그 세금도 깎아주니까 그럼 금융투자 소득세도 5천만 원 이상 벌으면 그대로 내게 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 그죠. 그런 주장이
이번에 완화하는 동시에 이제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당장 2025년 1월에 시행을 한다 그러면 내년부터 관련 과세 준비 행정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내는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그대로 내야 되느냐. 그죠. 좀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 이제 빠르면 상반기에 이제 그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는 소식도 나와서 아, 이제 좀 이제 주식시장에 조금 더 들어와서 투자 좀 해볼까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또 내년서부터 이제 그 세금을 이제 걷는 절차들이 아마 보도가 나올 거거든요. 1월에, 2025년 1월에 이제 적용이 되니까. 그러면 투자 좀 해보려고 하니까 또 정부에서 저 세금을 뜯어간다. 이런 쪽 얘기가 그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서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증권 거래세도 지금은 완화 단계적으로 금투세를 도입을 하면서 증권 거래세는 완화는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폐지를 할지 완화할지 했는데 완화 정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일각에서는 아, 금투세 거두면은 그러면 이거 폐지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고 또 이제 그 저 정부 쪽에서는 요번에 완화한 만큼 이 완화한 규모가 또 보면은 뭐 그 연도별로 봐야 되겠지만 뭐 꽤 많이 또 과세 그 이게 감세 효과로 줄어드는 게 있다고 합니다. 몇천억 정도 연도별로 보면은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메꾸냐 그러면 네. 증권거래세를 완화시키는 걸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 같아요. 것 같아가지고요. 네. 같이 연동해서 보는 게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 부자 감세를 해줬다면은 말씀처럼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되십니까?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가장 바라는 그런 점은 금투세가 예정대로 그러면은 주식 양도세 완화는 오늘 이제 그 완화로 이제 발표가 되고 나면. 금투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사장이 이제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보면 지금은 이제 그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문재인 정부 때서부터 이제 3년 전서부터 도입을 한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계속 지금까지 유예가 됐고 현 정부 들어서도 2025년 1월로 유예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요번에 그러면 완화를 하면서 결국 이제 국회에서 결정을 나중에 이제 합의를 하든 아니면 내년에 이제 세법을 다시 바꾸든 해서 이 금투세를 2025년 1월부터 그냥 예정대로 거둘지 아니면 5천만 원 이 수준이 지금 너무 좀 낮다. 이 수준을 뭐 한 뭐 7천만 원, 8천만 원 아니면 1억 수준으로 올리고 예정대로 2025년 1월에 그냥 부과를 할지 등등 좀 논의할 주제는 많은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시민단체 쪽에서도 지금 주식 양도세 완화 이후에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그 증권거래세도 내야 되고 또 금투세도 5천만 원 이상 또 내야 되고 또 결국 연간 기준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그런 비중이 그 한 수조 원 정도 아마 그 전체 액수는 달하니까 이건 좀 너무 좀 부담이 좀 크다. 가뜩이나 뭐 고물가에 요즘 그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을 거로 봅니다. 그러면 증권거래세는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예,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쪽의 입장은 조금 더 어쨌든 세수를 충당해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네. 어디든 이걸 채우려고 할 것이고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 당시 한 3년 전에도 왜 손해나는데도 왜 세금 그 거래세를 왜 뜯어가느냐 해서 많이 논란이 됐는데 그때 기재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1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전체 액수가 1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조 원이 상당히 큰 액수인데 고교 무상급식할 때 그 액수가 한 1, 2조 원 정도거든요. 전체 고교생들의 저 무상급식이 1, 2조 원이니까 10조 원 정도면 전체 그 고등학생들의 한 5년에서 10년가량의 무상급식을 하는 엄청 큰 액수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폐지론에는 아마 반대할 것 같고 그럼 이걸 또 어떻게 정도 그 시나리오나 로드맵을 짜느냐 그것도 아마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 주식 양도세 완화 이후에 소식으로 해서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웅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